자, 지난 첫시에 우리가 확률, 그리고 확률, 알파고와 관계하고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그 사건을 시행시켜서 그 결과들을 리스트로 보았습니다. 이번 첫시에는, 확률 변수, variables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확률 변수, 랜덤 베리어블. 랜덤 베리어블란 이런 표본 공간의 모든 표본에 대해서 이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표본에 대해서 어떤 실수 값을 대응시키는 것입니다. 즉 변수가 되는 건데요. 예를 들어 동전 두 개를 이 동시에 한번 던져보죠.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?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. 그러면 안면 동전 두 개가 안면일 경우 또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일 경우 또 하나는 뒷면 하나는 앞면일 경우 하나는 뒤에 둘다 뒷면일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요네 가지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다 똑같으므로 각각의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다 4분의 1입니다. 자, 이때 이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하고 각 사건은 숫자 0, 1, 2에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0에 대응시키고, 실수 0에 대응시키고, 그 다음에,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, 뒷면이 나오는,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1을 대응시켰으니까, 앞면은 0, 뒷면은 1 그랬으니까 합치면 1이 나오겠죠. 또, 뒷면, 앞면이 나오면 1 플러스 0에서 1이 나오겠죠. 그럼 이건 두 번이 나오는 셈이 되죠. 그 다음에,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1 플러스 1에서 2가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요 표본 공간에서 이 샘플링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이렇게 실수에 대응시키는 요런, 그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하고요. 요 확률 변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. 이산 확률 변수는 연속적이지 않는 값, 뭐 x1, x2, xn을 취하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질 때, 두 변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는 그런 이산 확률 변수에 이해가 되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을 때, 이 사과의 무게를 확률 변수로 두면,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있을 때, 이 사과가 이 주먹만한 사과라고 하면, 뭐 대개 한 200, 뭐 몇십 그람쯤 될 텐데, 200에서 300 그람쯤 될 텐데, 이런 것들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, 요 무게를,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둔다면,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딱 정확히 뭐몇 개가 아니라 200하고 300 그람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에서 나올 수 있죠. 뭐 210g이 나올 수도 있고, 210.5g이 나올 수도 있고, 237.7g이 나올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00과 300 사이에 이 인터벌에서 그래서 그 숫자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. 자, 다음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그 확률 분포란 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x에 대한 확률 p of capital X equal little x 즉그 변수가 little x일 확률 p는 이 x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xi들에 대해서 취하는 확률을 각각 f of xi라고 표시해 주면 요 x1에 대해서는 확률이 f of x1, 요 x2에 대해서는 확률이 f of x2, xn에 대해서는 확률이 f of xn.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확률이 1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죠. 이 f of xi들을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라고 합니다.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. 이 f of x를 x의 연속 확률 변수 함수 또는 확률 그리고 그다음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함수라고 하며 이 f of x를 x의 연속 확률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. 요 f of xi가 확률 질량 함수고, 그리고 이 f of x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PDF,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. f of x를 dens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. PDF. 이 확률 변수 x가 a보다는 크고, 그러니까 x가
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경우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. 그리고 X가 또 이산 확률일 경우에는 그 A, X가 A, B 사이에 있는 그 숫자들을 다 더한, 그 확률들을 다 더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적분으로 표현되고요.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예제 1은 이렇게 그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이 확률이 이 경우에는 확률이 4, 앞면 앞면이 나올 확률,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,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이 이런 경우는 4분의 1,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인데 이 4분의 1인 확률이 일어날 것이 두 가지 경우가 돼서 이 합치면 확률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걸 표현한 거고 이런 체계적인 이 확률의 그 분석 방법을 개척한 사람이 야곱 베르누입니다. 야곱 베르누를 그래서 우리가 확률론의 개척자라고 부릅니다. 이 야곱 베르누이는 스위스 수학자로서 이 세계적인 수학자를 3대에 걸쳐서 8명이나 배출한 이 베르누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동생인 요한 베르누스와 함께 이 가장 잘 알려진 이 수학자인데 이 야곱 베르누이는 라이프니츠와 함께 그 변분법이라는 새로운 계산 방법에 기여하면서 미적분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. 또 자연상수 2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수학적인 가장 큰 공헌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확률 분야는 이 경우의 수를 세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체계적으로 연결을 못했었는데 이 야곱 베르누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그가 죽은 8년 후에 1713년에 이 추측술이라는 책이 발간되었고 이 책을 통해서 확률 통계학과 확률론이 이제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임의의 결과가 성공 또는 실패 요 딱 두 가지 경우로만 나타나는 그런 익스페리멘트 확률 실험을 이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는 이런 경우에 그런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.